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되는 재미있는 지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의 뇌 연결 구조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속속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참으로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은 반갑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오늘의 그 소식은요, 네안데르탈인도 조개를 잡으러 다이빙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한번 보도록 하죠. 참 이거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줄수 있는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동아 사이언스의 기사인데 보시면 이둘 중에서 어떤 게 인간이고 어떤 게 네안데르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 훨씬 보시면 저기 그 두개골이 커요. 그만큼 뇌의 용적이 컸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왼쪽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죠. 이쪽이 인간이거든요. 뇌의 용적이 컸다는 건 지능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만이 지금 호모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지금 종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른 지금 친척이 되는 어떤 그런 다른 인간 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 속에 속하는 호모 속이라고 하거든요. 호모 속에 속하는 다른 인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간만이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네안데르탈인도 보시면 굉장히 뇌가 컸고요. 그리고 한때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함께 아마 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 유전자가 뭐 섞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인간이 이 네안데르탈린을 전멸시켰다, 멸종시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직까지 수수께끼가 많은 그런 건데요. 보시면 네안데르탈린이 조개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다이빙을 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현생 인류와 공존한 네안데르탈인이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야만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뇌가 큰 인간보다 큰데 지능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인간 중심 사고죠. 인간만이 지능이 뛰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조개를 잡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개가 뭐가 풍부합니까? 조개 오메가3라든지 뭐 이런 게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는 인간이 어떤 특정 시기에, 바다 근처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조개를 캐먹고, 왜냐면 조개 무덤 같은 게 곳곳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인류학자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 연구원인 파올로 빌라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탈리아 소재 동굴에 있었던 조개 껍질을 분석하고 이 조개들 중 일부는 네안데르탈인이 해저에서 채집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네요. 지금까지 네안데르탈인이 수영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탈리아 반도 중부 라티움 지역의 해변에서 약 3m 높이에 있는 해안 동굴 그로타 데이 모스 세리니에서 발굴된 조개 껍데기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약 9만 년전이 동굴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들은 조개로 예리한 도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분, 그쵸?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요, 조개로 만든 가면, 가리비 껍질로 만든 가면 이런 것도 발견되고요, 그쵸? 조개 껍질으로 뭐 낚싯바늘 같은 거 만들었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겠죠. 예. 연구팀은 동굴에서 나온 171점의 도구를 분석했는데 이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나오는 백합 조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연구팀이 조개 껍데기 표면을 분석해서 이 조개 껍데기들이 해변에서 이렇게 주운 게 아니라 다이빙을 해서 잠수를 해서 해저에 살고 있는 조개를 채집한 것이다. 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속까지 들어가서 조개를 채취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조개 껍데기의 외관을 분석한 결과 4분의 1가량은 마모 흔적 없이 매끈하고 광택이 있었다. 이는 조개가 살아있을 때 해저에서 수집됐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10m 이상 깊이에 사는 백합조개를 잡으려면 작은 배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거나 스쿠버 다이버가 잠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연구진은 대한대로타리는 2에서 4m 깊이에서 조개를 채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스쿠버 장비는 없었다. 그러니까 잠수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뭐 학습하거나 아니면 요령을 학습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고고학자인 매트 포프 교수는 해안에서 폭풍이 있을 때 조개들이 해변으로 나오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네안데르탈인들이 해변에서 홍합을 채집하고 얕은 바다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수영이나 다이빙을 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 이런 것을 지금 반박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지금 방금 이 이탈리아의 조개 껍데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기요.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의 에릭 트링카우스 교수 연구팀은 많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잠수부들이 많이 겪는 이른바 서퍼스 이어라는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는 증거를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하네요. 이 질환은 외이도에서 비정상적으로 뼈가 성장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수중 스포츠 선수들에게 종종 볼수 있다. 오, 재밌네요. 이 논문은 당시 네안데르탈인들이 축축하고 추운 동굴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이 질환이 생겼을 것을 추정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러한 증거가 아까 전에 이탈리아의 이 조개 껍데기와 연관해서 본다면, 혹시 수중으로 다이빙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 이런 수생자원을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은 뒷받침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 연구는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인류학자의 그 증거 있잖아요. 그, 인류를 비롯한, 인류도 그렇고, 한때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조개류를 많이 섭취를 해서, 뇌가 커졌다라고 하는 뇌 팽창이, 그러니까 해안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뇌가 팽창했다는 가설, 그것과도 연관해서 본다면 되게 재미있는, 그쵸? 연구 결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그 해안에서 살면서 조개를 많이 먹어서 뇌가 커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설인데, 정확한 증거는 이제, 고고학적 증거라든지, 뭐, 인류의 유전자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 있을지 아닐지, 뭐, 그거는 두고 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그런 가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네안데르탈인이 조기를 잡으러 다이빙 했다는 것도 가설인데, 재미있는 연구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의 가설로서 이러한 근거를 가진 가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이런 지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 또 저는 더 재미있고 유용한 지식과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과산이었습니다.